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고성에 있는 바남항 낚시 복합 공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한두 명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장한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남항 내항입니다. 낚시 공원에 가기 전에 우선 이쪽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나오는지 살펴보고요. 낚시 공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남항 내항인데요. 멸치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 멸치가 들어오면 삼치가 쫓아 들어오는데, 여기 내항에 삼치도 쫓아 들어왔었나 모르겠습니다. 멸치가 들어왔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어요? 예, 밑에 고기가 보이는데요. 없어요? 한 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멸치가 왔었나 봅니다.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요. 고기가 안 나오면 이렇게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안 계시는데, 조사님들이 계신 거 보니까, 학꽁치도 보이고 있습니다. 학꽁치도 들어왔네요. 오늘은 바나망에 멸치가 들어왔었다고 하시네요. 자, 내항 소식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낚시 공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나오는데요. 날파리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얼굴에 막 부딪히는데요. 그물에 고기가 썩었던 게 붙어 있어갖고 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파리가 엄청 많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파리가 엄청 많습니다. 와, 날파리 천국이네요. 자, 이곳은 아직 유료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긴 한데요. 장사항 쪽에는 망을 쳐놓고 고기를 잡아넣어서 유료화를 했는데요. 여기는 밑에 그물도 보이지 않고요. 표소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자, 저번에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바다낚시공원. 본 시설물은 공공시설물이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구요. 요 밑에도 학꽁치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잘 보일까요? 학꽁치들은 요즘 고성, 양양, 속초 어디를 가든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항에서 잡는 거라서 물이 깨끗하고요. 사이즈가 내항보다 조금 크다는 거. 네, 여기는 많이 크네요. 여기 지나가는 거 많이 컸습니다. 여기서 잡는 낙꽁치들은 그래도 사이즈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물속에 있는데도 엄청 길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해양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학꽁치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쪽은 해가 비치지 않아서 더 잘 보이는데요. 학꽁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위치가 이렇게 밖으로 바다 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요. 바다 위에서 낚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나요? 자, 여기 살림망이 있는데요. 뭐를 잡아놓으셨나 한번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땡겨졌나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학꽁치는 밑밥만 좀 뿌려주면요 엄청 몰려들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학꽁치 무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안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둥근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해가 비치면 잘 안 보여서 각도를 맞춰서 봐야 합니다. 아, 예, 요 밑에 있네요. 와. 자, 예, 사이즈 좋습니다. 바남항에, 여기는 애항 밖으로 많이 나와서 이렇게 낚시들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내항에서 잡는 것보다도 엄청 크네요. 자, 여기서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유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로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긴 큰 놈들은 엄청 커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밑밥을 좀 뿌려주시면, 지금 밑밥 뿌려주는 분이 안 계시는데,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있는 거 보면 밑밥을 좀 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큽니다. 자, 다리 밑쪽에 안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 낚시하시는 분들 또 한 분 두 분 들어오시네요. 여기 자리에 잡으신 분도 있고요. 이쪽으로도 보이나? 아, 예, 아우, 예, 밑에 엄청 많이 보이네요. 예, 여기가 포인트인가? 저쪽에도 질비하게 가고 있고요. 내항에 있는 것보다는 크다는 거.
자, 여기서 낚시를 하시는데 이쪽으로는 해가 저기 있어 갖고요. 해가 반사돼서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육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쪽 저쪽. 이쪽 가로 왔는데요. 가해로 왔는데 여기도 이거 화면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로 확대했습니다. 네 배로 확대했는데요. 많이 몰려다니고 있고요. 아,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면 날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이쪽으로는 날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이쪽에서 낚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람황 소식이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